이성웅 차장은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올해 자동차 업계가 9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6조가량을 수출하며 최다 수출액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인도법인 IPO 기대감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부품사들 역시나 수혜를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자동차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다음 달부터 미래차 기술 개발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은 자동차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역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뭐 조선 못지않게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은데 그중에 어쨌든 불씨를 당긴 건 현대차가 인도 IPO 추진한다. 이 이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자체가 좀 분위기가 개선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서 이제 조선도 얘기했을 때 조선 기자재 네네. 기업인 세진중공업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는 현재 상황이고 뭐 최근에 뭐 좋은 이유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차 인도법인의 상장이 이슈가 되면서 먼저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네. 관심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인도 법인 쪽에서의 공장과 그리고 수출에 대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뒤늦게 지금 주가 상승 여력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뭐 주가 많이 올랐을 때 뭐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저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같은 맥락이면은 그동안에 좀 뒤쳐져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 특히 이제 그 안에서 이 현대차 인도법인 쪽과 연관이 깊은 그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어떤 상장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결국은 이제 생산량이 증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봤을 때 인도법인 또 이제 현대차 그룹과 좀 밀착 관계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자동차 부품주도 안에서도 말씀드렸던 현대차 인도법인과 밀착 관계도 있지만 수주나 여러 가지 실적으로 봤을 때도 나눠지는 구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인도 IPO, 현대차 인도법인의 IPO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오늘 네이버 F1 이야기도 앞에서 살짝 드렸지만 결국에는 현대차가 인도 IPO 하면서 자금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또 뭐 새로운 투자를 한다거나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것들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또 인도에서 증설하겠다, 현대차가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들도 따라가서 거기서 증설하고 네. 투자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도 시장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 시장으로 봐야 될까? 중국에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시선이 쏠려 있었는데 이제 인도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시장에 대한 성장폭은 당연히 인도가 그런 높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인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공장에 대한 비중이 높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생산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뭐 제가 그 뭐 종목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자동차 부품주들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또 생산량의 성장성은 중국은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미국, 뭐 그리고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이 마이너스로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시장보다도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이 선행 지표 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 시장보다는 이 현대차도 그렇고 이 새로운 어떤 지역 쪽에서의 이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좀 중국 쪽에서의 이 전기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그래서 오랜만에 인도 쪽에서의 이런 좋은 얘기가 어떤 지금 시장 흐름과도 지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뭐 중국해서 최근에 뭐 글로벌 3대 시장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인도가 엄청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또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좀 레벨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떨까요? 현대차 훈풍을 받아서 잘 가고 있을지 곤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전거래일 자동차 부품주들 가운데에서는 리비안 관련 기업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폭스바겐의 리비안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비안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시세가 분출됐었던 하루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리비안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는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아랫단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 법인의 매출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자릿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5%가량의 오름세로 마감을 하면서 45,200원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화신의 전일 상승폭은 가장 적었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의 비중폭이 인도 법인이 18%가량을 차지하면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현 이와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번 달 12일부터 단 하루를 제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저는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 현대차 그룹의 훈풍을 이어서 받을 수 있을지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과연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네 가지 종목 중 가운데 전문가들께서 어떠한 종목을 또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그럼 자동차 부품주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이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셨을지 자동차도 역시 대형주 말고 부품주를 보신다. 수익이 더 나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변동폭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가 뭐 매수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완성차보다는 이 트레이딩 부품주. 쪽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탄력이 더 있는 그런 네. 상황은 그쵸.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요. 판단되고 있고요. 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그러니까 현대차의 인도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폭스바겐의 리비안 어떤 투자에 대한 보다도 지금은 이 현대차 인도법인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화신을 말씀을 드리고요. 화신은 이 자동차 쪽에서의 이제 프레임과 샤시를 만드는 기업인데 거의 이제 뭐 현대차가 큰 고객이죠. 그쵸. 가장 큰 고객이고 거의 90% 이상 현대차 그룹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재밌어요. 또 현대차가 이 글로벌 쪽으로 공장을 지었을 때 네. 따라가서 옆으로 서서 공장 짓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화신이 현대차 뭐 그룹의 그룹사라기보다도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인식의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공생 관계네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현대차 쪽에서의 뭐 수주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지금 화신 쪽으로의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신이 작년에 상반기 때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모멘텀이었거든요. 지금은 이 전기차와 시장 쪽에서 전망이 계속해서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도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떨어진 그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현대차 그룹의 실적 그리고 여러 환율 효과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의해서 화신도 주가가 지난달부터 주가 좀 반등 여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 전기차 쪽에서 모멘텀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 쪽에서도 이 경량화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프레임이나 샤시 부분도 이 화신 쪽에서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전기차 쪽에서의 샤시나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보다 마진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을 이 샤시 쪽에서 갖고 있는
자동차 이 부품주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네. 허신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자, 현대차와의 인도법인 가장 많이 함께 협업하는 비중이 높은 화신을 첫 번째로 주었고요. 다음 종목은 뭐 볼까요? 그러면 다음 비중 2위 기업 보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서현이와. 서현이와요? 네. 원래는 좀 SL이랑 서현이와 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근데 SL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40프레임 쪽에서도 이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 서현이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동차 안에서의 그런 피혁 제품들,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시 지금 그 인도 쪽에서의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6개 공장 쪽에서의 새롭게 지금 생산 라인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해외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뭐 비중 같은 경우에도 점점 높아지면서 이 환율 효과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작년이었죠. 인도 쪽에서 이 스쿠터형 쪽에서의 차저나 인내 시트 이런 법인 쪽의 생산 법인을 지금 이제 설립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 법인의 이 실적이나 현대차 쪽에서 효과 부분은 그대로 서현이와가 또 갖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서현이와를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 중 하나가 인도 쪽에서의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네네.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서현이와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세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서현이와를 두 번째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현이와와 화신, 뭐 현대차 인도 범인의 가장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 두 개를 알려주셨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실지, 어쨌든 이 현대차 인도 법인 IPO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6월 초부터 이제는 네. 약간 반응이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아,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질문을. 어려운 걸로.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에서 그 차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화신 뭐 방금 전에 또 이제 성화이텍 뭐 SL 서현이와 이렇게 대표적인 네 종목이 있는데 실적을 보시면 뉴스뿐만이 아니라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수출입 동향에서도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잘 팔리고 있고요. 그쵸. 잘 팔리고 있으면 당연히 부품주들은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실적이 안 좋아질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반대로 이제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 쪽 매출 비중도 높 품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주가가 조금 못 가고 있다는 거. 성화이텍은 못 봤더라고요. 맞아요. 주가가. 근데 네. 사실은 이제 범퍼 레일 쪽은 현대차 거의 독점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인도 쪽이 굉장히 뭐 그 글로벌로 따지면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저희는 항상 주가는 성장성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잘 버는 거 말고 앞으로도 잘 벌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도 쪽이 최근 들어서 보면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네네. 하고 있다 보니까 차량 구매력도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인도 자체에서 보면은 현대차가 지금 점유율로 따지면 2위고요. 그다음에 5위가 기아입니다. 그다음에 3위, 4위는 자국 브랜드, 이제 뭐 타다 자동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3위, 4위가 이제 인도 자체 브랜드고요. 네네. 1위가 스즈키인데 저는 현대기아가 충분히 이 안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IPO를 하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 자체가 인도 자체에 조금 많이 흡수가 되고 거점으로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매출에 대한 성장성은 인도 쪽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 아니면 SL 같은 경우에도 모두 좋다. 그래서 특정 뭐 탑픽보다는 이 안에서 계속 그 고점을 높여갈 건데 네네. 의외로 성화이텍이 지금 굉장히 낮게 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적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베스트는 그래도 성화이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화이텍을 베스트 탑픽으로 네. 골라주셨고요. SL은 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라서 좀 쉴 것 같아요. 네, 좀 쉴 것 같아서. 왜냐면 다른 애들이 아직 키높이가 안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애들 좀 올라오고 나면 사실은 성장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SL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어찌됐건 그 많은 차들이 뭐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결론 다 넘어가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항상 LED 램프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램프에 대한 채택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으로 보면 SL은 좋지만 주가가 네. 조금 부담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네. 관점으로 보시면서
길게 보시면 SL. 네. 최근에 이슈로 보시면은 성화이태.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더법인, 현대차 인더법인 상장과 관련해서 부품사들 가운데 인더법인 비중이 높은 1, 2, 3, 4를 쫙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또 공교롭게 그렇게 두 개씩 가져오셨으니까 뭐 이미 주가가 많이 뜬 것도 있고 아직 반응이 안 온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잘 차트 보시면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 레이더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과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